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저녁은 억심하여 오셨네. 이상하리만큼 나만 그렇게 느끼나? 오늘 뭐 저녁 미사는 꽉 찬 느낌인데. 자, 오늘 독서와 복음은 그 속에 숨어있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장 잔고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태어날 때는 마치 우리 심장박동처럼 그죠? 띠로 시작하겠죠, 그죠? 뭐 한 푼이나 있나? 에?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오단 벌은 건 젖잔소. 띠. 초등학생 때까지 띠. 그러다가 설날 돼 갖고 세배함 했디마. 띠딧. 띠딧. 한 해씩 지나갈 때마다 막 용돈이 쌓인다, 그죠? 근데 누구는 쌓이지만 누구는 다시 내려가죠. 왜? 엄마가 내가 보관해 줄게 해놓고는 10년이 지나도 안 주잖아. 함덕하면 절대 안 주죠. 자, 그 그래프는 이렇게 오를 겁니다. 그죠? 눈에 확실히 띄는, 통장에 확실히 드러나는 숫자로 따닥따닥 찍혀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뉘겠죠.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뉠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서 막 커질 거예요. 뭐 커지든지 아니면 가지다가 갑자기 확 꺾이든지 뭐 난리가 나겠지. 헌데 여러분의 생을 믿음과 신앙이라는 하느님에게 사랑받고 있는가라는 기준점으로, 그건 좀 표현이 묘한 게, 왜냐하면 하느님은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걸 이제 바꿔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향유하고 있는가라는 그래프를 시작을 한다면 그래프의 시작점이 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순진하고 그 순수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릴 때는 엄마가 쭈쭈 주면 그냥 맛있자, 똥 마려우면 똥 싸게 해줘 빨리 막 이렇게 막 그러면 똥 치워주고, 그죠? 잠깐 잠깐의 고통의 순간을 말고는 거의 대부분을 꽉 채워서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유의지를 내가 내 뜻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분리가 시작되죠. 하느님과의 분리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그래프가 꽉 차오던 것이 내려오겠죠. 그러다가 죄를 제대로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하느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현세의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돈도 벌고 직장도 구했고 뭐 결혼도 했고 뭐 재산도 늘고 뭐 집도 샀고 뭐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이 신앙이라는 그래프는 도리어 중요 순간마다 마디가 지어지고 떨어지고 혹은 심지어 내려가기까지 합니다.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간다 해놓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냉담을 시작하는 자녀들. 하느님이 어딨냐며 대들던 우리들, 어둡고 캄캄한 곳에 갇혀있던 우리들. 하느님이 이 가사 했구나. 알려고만 했을 뿐 느끼지 못했던 우리들. 하느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았네. 머리는 꽉 차가는데,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긴 했는데 앞에 성체 모시러 나갈 때 왼손이 올라가야 될지 오른손이 올라가야 될지 이제는 막 그냥 버릇처럼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탄공 때만 되면 성사보러 가는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죠.
니네 언제 만나다. 자, 이런 상태니 오늘 1독서, 2독서를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마음에 와닿지도 않을 겁니다.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요번에 새로 나온 투자 프로그램인데 요거 투자하시면 한 달에 이율이 총 15%까지 보장해 줍니다. 이거 하면 막 기가 솔깃해질 기라 그러면 그 어딘데요? 걔가 이제 덜렁덜렁 친구들 돈 다 모아갖고 2억 떡 냈다가 나중에 사기당해갖고 뒤통수 떡 맞고는 눈물 출출 흘리고 있겠지. 세속적인 것에는 귀가 굉장히 밝은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을 더 쾌락적으로 이끌고 가는지. 헌데 내면적으로 어떻게 하느님을 품어 안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둔감한 우리들인 거죠. 나이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안정되어 가야 되는데 신앙이 처음에는 순진함에 의해서 지탱되어 오던 신앙이 이제 바닥을 치고 혹은 땅을 치고도 이제는 신앙을 알게 되고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기쁜 일이구나 하고는 안정되어 가야 하는데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그래프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A4용지 하나 적어놓고 태음 탄생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나이까지 해서 한 살 단위로 쭉쭉쭉쭉 줄을 끈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마음을 행복함을 안고 살았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걱정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요동쳤고 언제 행복감을 회복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라고요. 보세요. 오늘 1독서는 한 여인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우리가 그냥 흔히 옆에서 보는 여인들, 여인이여 여인이여 그대 때문에 나는, 아까도 저 잠깐 수은전지사로 시우 편의점 갔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아저씨 이제 반쯤 취해갖고 성당 옆에 골목 있잖아요. 저 바로 옆에 77다방 있는데 여기 그 옆에 아가씨 한 명 당연히 마누라 알겠지. 같이 이래 붙들고 간다. 그런 여인 말고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교회 자체가 여인으로 불려요.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외국에서는 카를, 그러니까 자동차를 she라고 부르거든요. 배를 she라고 불러요. 어떤 건 he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어떤 건 남자라고 부르고 어떤 건 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여성인 거죠. 그리스도와 혼인한 당사자인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스페인어는 그보다 더 복잡해요. 모든 단어에 남성형과 여성형 정관사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어 배울 때 정말 그 머리 쥐어 터집니다. 매번 그걸 생각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건 남자고 저건 여자다. 네. 자, 오늘 1독서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시온,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이 여성은 하느님께서 애지중지하는 대상자입니다. 최종적으로 혼인을 완성시켜서 그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마음 졸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 가만히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신랑도 못 만나게 하잖아요. 그죠? 부정탈까봐. 혼인식이 본격적으로 치루어지기 전에 행여라도 다른 손 탈까봐. 근데 뭐 요새는 안 그렇죠. 정신만신 들어가갖고 전부 다 치즈 하고 착 사진 찍고 난리 난다. 그죠? 에? 아이고 화장 잘 먹었네 하면서. 하지만 이 당시의 문화권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혼인을 하던 방식은 철두철미하게 신부를 분리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을걸. 그죠? 소박하게가 요 연지건지 찍고 우리 남편분 기다려야지. 혼인 자체를 성경은 기쁨으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혼인이 기쁨입니까? 아니죠. 벌써 인식 속에서 그건 최대한 미뤄야 되는 걸 무언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이미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는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혼인만큼은 나중에로 점점 미루는 거죠. 그래서 혼인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고 경제적 부담이고 마음의 심적 부담이고 뭔가 처리해야 될 일, 미루다 미루다 눈치 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어떤 걸로 자리 잡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성경은 혼인을 최종적인 기쁨의 자리로 그려내고 있거든요. 하느님과 이 우리 인류 공동체의 최종 결합이야말로 마지막 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내 혼자 난리 났다, 그죠? 저 신부님 와적한 오구죠. 그냥 평이하게 조용하게 설명하면 될 거고. 하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갈증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나 하느님 만날 거야. 나 하느님하고 결혼할 거야. 우리 수녀님들 이 처음에 다 입회하고 이제 나중에 종신선언할 때는 마치 결혼식 하는 거 맹키로 아주 예쁘고 곱게 해갖고 탁 나옵니다. 예. 얼마 지나면 이제 2월 첫째 달에 우리 초봉헌식 하잖아요. 그때가 우리 수도자들의 이 생일과도 같은 날이거든요. 봉헌을 하는 날이니까. 거의 간직한 걸 하느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부님들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12월 말에 서품식 있었죠. 우리는 머스마들이지만 나름 결혼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신부의 입지에 위치해 있는 거죠. 신랑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겁니다. 시온 때문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고 예루살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내 사랑하는 여인이여, 내 사랑하는 아내여. 나중에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나. 당신은 어디 계신가요? 나의 사랑하는 노루, 내 사슴. 막 간질간질합니다. 막. 그것도 감수성이 살아있을 때 읽어야 재밌지. 뭐 이제 뭐 결혼 맛이 뭐 쳐다만 봐도 막 비기드퍼가 주입 보고 싶은 남편 옆에 찌고 살고 있어. 막 아가서 읽어도 아무 느낌도 없다. 예. 그래서 막 20대 처자가 읽으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그런 느낌을 되살릴 수가 없죠, 이제. 예. 다 옛날 얘기지. 그죠?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들도 열정이 다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신앙학교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같이 계속 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날에 가서 같이 미사드리고 식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래 젊은이들이라는 게 이런 거지. 잠깐 모여있는 새에 뭐 제잘 끊임없이 떠들다가 제로 하나 둘 막 서로 막 때리고 막 그런 걸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의 제 나이대인 시절도 있었을 거고요, 그죠? 순간순간들을 만끽하십시오. 노년은 노년대로의 만끽할 요소가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젊은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만의 추억.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그대 어렴풋이 생각나오. 그 노래 마지막에 이제 마누라가 죽었다는 게 드러나죠. 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자, 이제 영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 처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려고 했던 건
우리의 생에 눈에 보이는 변화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는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얼마나 다가서고 있나, 거기에서 앞서 나가고 있나, 발전하나, 그분의 손을 더 굳게 잡고 있나, 아니면 그분의 손을 놓치고 있나, 아니면 손을 아예 방향을 틀어가지고 나는 다른 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손을 꼭 쥐려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어느 위치에 서 있나. 그저 성당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말 성당 나오기 싫은데 질질 끌려온 사람들도 있고요. 뜨끔한다. 누구는 아 정말 성당 가고 싶다, 근데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그동안 어떤 사정 때문에 못 오다가 이제 마침내 뭔가 살짝 풀리는 느낌이 들어서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부터 공지사항 때 이제 차량 운행을 재개할 겁니다 할 건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아이고 신부님 얘네 가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납니다. 거리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이거 밀착 끌고 가기에도 그렇고 누구를 태워달라카이 그것도 한두 번 부탁이지 자꾸 부탁할라카이 미안하고 근데 그래 신부님 성당에서 버스를 새로 운행해 준다 하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나갈게요. 칼 어르신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는 맨날 나올 수 있고 자기 발로 걸어올 수 있는데도 아유 또 성당 가야 되나 아이고 씨 이번 주는 무슨 미사 갔고 무슨 미사가 제일 짧을란 거 그런 거 골라가는 사람도 있을 긴데 그죠? 뭔데 빠지가. 오늘 계획은 실패했겠다 그죠? 강론 길어질 것 같은데 짧고 짧은 미사 골라올라 했는데 오늘 미사 제일 길어질 것 같은데.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자 보세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교회 구성원은 아니라고 했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독서의 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공동선 안에서 같은 성령, 같은 하느님, 같은 구세주를 바탕으로 같은 목적으로 움직여 나갈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그저 성당에 앉아있다고만 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니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뭐 몇백억을 해먹었다는 그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회사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해온 일이라고는 회사 돈을 빨아가지고 금괴로 바꿔가 집안에 딸내미 집에 아버지 집에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회사에 가치만 있었지 회사를 본격적으로 망가뜨리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저 행사를 많이 하고 자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장점이 되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류의 행사는 차라리 아니한만 못 하도다. 따라단딴딴딴. 어른들이 그죠? 레지오를 하고 1차주에 호로록 말아먹듯이 끝내보고 그것도 뭐 목주기도도 열심히 하도 안 해. 오늘 일단만 하자. 그런데 2차주에는 엄청 신이 길게 해. 와 이제 주님을 모셔야 되거든. 자기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에? 카스님하고 테라님을 모셔갖고 이제 카스테라를 만들어 모아야 되고 폭탄을 제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오늘 복음 말씀도 막 얘기한다. 얼마나 성스러우신지. 요한복음 2장 3절 가면 알아들어야 돼. 옆에 사람 눈치 없어갖고 예비자라갖고 뭔데 그게 가면 에헤이 이 사람이 성당 금방 어디만 모르네. 아들아 술이 떨어졌구나 가면 옆에 술잔 똘똘똘똘 따고 따르고 앉았다. 그거를 신앙이랍시고 가르치고 있으니 정신 차려야죠. 가장 거룩한 구절을 가장 추악한 곳에 쓰는 거 아닙니까? 저 화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채로운 방식으로 가르칠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신부님, 우리 남편이 참 성실하던 사람인데 레지오 가고 나서부터는 술독에 빠져 삽니다.
그래지요, 단장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요.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이는 목에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성경은요, 한 측으로를 우리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지만 다른 측으로 무지막지한 경고장을 날려주십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그의 의로움이 빛처럼 드러나고 여기 모여있는 이들 가운데 하느님을 갈증하는 이들, 하느님을 찾는 이들은 찾을 겁니다. 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저 미사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을 뿜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는 설렘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론의 주제는 여인과 교회와 기쁨입니다. 중간에 하나 더 넣자면 혼인이고요.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여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죠.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너의 영광을 보리라. 훗날 우리가 이 외적 껍데기가 까뒤집어졌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본격적인 빛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한껏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여인인데 이 여인 자기를 왜 꾸밀까요? 남편은 야,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쁘다. 와 그리 꾸밀락 하노? 아, 뭐런 소리 하지 마라. 자기를 막 꾸밉니다. 왜?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가 아니에요. 다른 문 남성들의 추파를 받고 싶은 거죠. 다른 여인들의 칭송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무엇으로 형성되어 갈까요? 허영과 사치로, 탐욕으로, 이기성으로 무장되어 가는 거예요. 정결에 대해서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의 사랑 하나로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제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위로와 위안을 추구하면서 세상으로 나가 소주나 한 잔 마시고 소주나 두 잔 마시고, 이거 실제 있는 노래예요. 소주나 석 잔 마시고 허약 하고 앉았어 마. 이제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슬슬 파고듭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사제가 정말 하느님과 친구된 사제이고 어떤 사제는 말은 하느님과 친구되자 하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지 알아요. 앞자리에서는 같이 술을 따르면서 좋아하겠지만 뒤에서는 나중에 그 사제에 대한 평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서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치고 내 비밀이 새 나가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진정한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수 틀리면 언제든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오늘까지 연합했던 세력인데 다음날 수 틀리면 그때부터 서로적이 되어서 싸우기 시작해요. 재밌지 않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인데 이해관계만 맞으면 합당해버립니다. 계산 딱 때려가지고 여기 맞겠는데? 오늘부터 친구. 오케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친구예요?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향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에 우리의 내적 갈망을 걸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훗날 하느님께서 당신의 손을 당기실 때 우리가 거기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구원은 내가 오늘 성경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다섯 번 쓰면 구원을 채워나가는 무슨 배터리 충전시키는 것처럼 구원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능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하느님께 열려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잠깐 열려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피정을 해서 사람들을 잠깐 모아서 한 티에 될 것 같고 하루 밤낮을 이틀 밤낮을 내 성경 읽기 만들고 미사 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 맞다 그래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잠깐 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내려오자마자 하산하자마자
백화점 지나가면 어머야 저 신상 새로 나왔네 하는 순간 우리의 거룩함은 판판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잠깐 이루어졌던 하느님과의 그 연계가 다른 유혹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는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겪는 겁니다. 너는 주님께서 친히 지어주실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우리는 그걸 상징적으로 본명이라는 걸로 달고 살고 있죠. 세례명. 저는 마지노가 세상에서 얻은 제 이름이에요. 헌데 요셉이라는 예수님 아버지의 이름을 달고 살죠. 하지만 훗날에는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이름을 주실 겁니다. 그건 각자의 영혼마다 형성된 이름일 거예요. 오늘 이 독서에 나오죠. 은사는 각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영혼은 무언가에 특화된 영혼들이에요. 그리고 그 특화성은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을 위한 봉사에 방향지워져 있죠.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자기의 영혼의 그 능력을 어디에 소진하느냐? 새 속의 열정에 쏟아붓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거머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만 고민하는 거죠. 오늘 제가 하는 강론이 다 수수께끼 같을 걸 제가 알아요. 압니다. 예, 중간중간 제가 하는 노래나 기억나겠지 뭐. 오늘 신부님이 소주나 한잔 마시고 그늘에 했대 가겠지. 강론 다 끝나고 나면. 하지만 저를 잘 따라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점점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질 겁니다. 너는 주님 손에 들려있는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면류관이라는 건 왕이 써서 아니면 마라톤에서 승리한 이가 그 머리에 써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훗날 하느님이 여러분을 되찾아오셔서는 아 너야말로 내 마음을 흥겹게 만드는 영혼이구나 하고는 당신 머리에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혼을 기껏 데리고 왔더니만 에이씨 마치 내가 복돌이 똥 치우다가 휴지로 탁 싸서 이제 변기에 버리는데 나중에 뭐 손에 묻었는 게라 에이씨 생을 똥처럼 갖고 나가다가는 하느님에게서 내던져지겠죠. 하지만 아름답고 고운 것이라면 제 제2의 수놓아진 이 그림처럼, 이 그림의 디자인처럼 남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영적 건물을 짓는 장식품으로 쓰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광채를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반면 우리 안에 탐욕스러움, 이기심, 개인적인 욕구가 강하다면 버려지게 될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그때가 되면 하늘나라에서 이제 천사들이 사람들을 낚아다가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담고 나머지 것은 던져버릴 것이다.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태워버리실 것이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손질을 해서, 손질을 한다는 건 가지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느님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십자가를 선물해 주십니다.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열매 맺을 수단마저도 잘려지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 자르기도 해요. 하느님은 붙들려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는 거죠. 이 면류관, 너의 하느님, 너는 하느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되리라. 자, 이 왕관은 훗날 천상에서 하느님께서 쓰실 면류관이자 왕관이지만 문제는 이 현세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이런 단어로 표현됩니다. 다시는 내가 소방맞은 여인이라, 다시는 내 땅이 버림받은 여인이라 일컬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면 예전에는 그렇게 일컬어졌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배척당하는 존재로 살아왔던 거죠.
동창 모임에 가서 다른 친구들은 보면 아마 전 신만신 자랑할 것 보이라 우리 아가 서울대 안 들어갔나? 서울대 들어갈 수밖에. 왜? 과외를 5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를 막 한 주에 100만원짜리를 막 받는데 어? 가만히 있어도 지식이 슉슉슉슉 들어가겠다. 물론 팀이 하면 암만 그래도 안 되지만서도 그래도 기본 부모의 재정 상태가 다르면요 더 많은 학업을 더 빠른 시간 내에 단축해서 끌어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공무원 시험을 치더라도요 동영상을 보면서 공무원 시험을 하는데 그 영상 결제 가격이 한 영상당 100만원씩이래요 안 카마 지는 그냥 문제집 보고 미친듯이 공부해야 되는 거야. 어떤 친구들은 어? 딱 쪽집게 문제만 딱 뽑아주는 영상 보고는 그거 몇 번 싹 훑어보고는 치마 1등에 뿌는데 동창 모임에 가니까 친구들이 다 잘 사는 기라. 근데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깁니다. 아유, 자는 거만 안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동창 모임에 질 떨어지는 게라. 어? 남편 직장도 보였긴 해. 아직 만년 과장이고. 어? 근데 그 여인은 그 만년 과장을 성실하게 보필하면서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꾸준히 육성하면서 신앙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온 여인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거나 드러나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내면의 찬란한 빛은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빛이 되는 거예요. 반면 그렇게 자기 자식 자랑, 남편 자랑했던 그 여인들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딸내미 집에 있는 금괴 도로 빼앗기고 이제 감방 가고 그러지. 예? 그 얼마나 가슴이 그죠? 쿵 하겠노. 예? 그 직전까지만 해도 막 꿈을 키웠을까 아이가? 오예, 오예, 이제 금괴 115개, 116개 그 막 세아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훅 털리뿌는 거야. 처음부터 안 가졌으면 뺏길 이유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잔뜩 가지고 있다가 저거 다 내 끼다 생각했는데 확 뺏기면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보세요. 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상하네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나중에 가면 성취하는 걸 내놓는데 그게 세상 돌아가는 원칙인데 맞잖아요. 그죠? 처음에 손님들이 정신 똑바로 박혀 있을 때 좋은 포도주 줘가지고 나한테 좋은 인상 박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니아라 막 혀 다 꼬이갖고 있는데 돌았다고 좋은 포도주 막 몇십만 원짜리 내놓나? 어? 물을 묻어 술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 그때 대마 이제 뭐 포도주에 물 띠띠띠띠타가 내놓고 하는 거예요. 헌데 하늘나라는 거꾸로인 겁니다. 하늘나라는 제일 마지막에 제일 좋은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제에 가장 행복할 때는 죽을 때인 겁니다. 이 제의를 입고 사제는 제의를 입혀서 보내거든요. 이 제의를 딱 감싸서 코에 이제 솜 두 개 박아놓고 귀에 솜 두 개 박아놓고 관에 딱 놓을 때 관 뚜껑 덮고 이제 못 받고 한 10분쯤 지나마 아 하느님 시므온의 노래를 부르겠지. 이제 제가 당신의 빛을 봅니다. 그게 이쁨 아니겠어요? 세상 안에서 무엇이 이 마음을 이제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제 더한 십자가를 기대하는 거죠.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오히려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라. 너의 땅은 혼인한 여인이라 불리리니 주님께서 너를 마음에 들어하시고 내 땅을 아내로 맞아들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행복입니다. 하느님과의 혼인. 모쪼록 오늘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느님과의 혼인 잘 기다리시고 기쁘게 남은 미사 잘. 미사도 하나의 혼인잔치거든요. 성체를 내 입에 모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과 혼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뜸들이는 거고 이제 성찬의 절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